가정들이 오늘 제가 있게 한 이런 가정들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여기 많은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세계를 팽팽하다는 이 책을 썼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두드러지는 가치, 유닉 밸류 컨트리뷰션을 찾아야 한다. 평균 시대는 끝났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자기 브랜드를 가져야 합니다.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요즘은 특히 뭐까지 등장했어요? 책, GPT까지 등장했잖아요. 정말 시간과 공간의 관계, 정보가 공용되고 이렇게 돼가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콘텐츠를 가져야 하는 거고 시대 변화에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가졌느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의 콘텐츠는 뭐죠? 용도변경이에요. 제 이름을 의료를 응용한 콘텐츠에서 잊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구공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지금도 연락을 해주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런 잊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남다른 콘텐츠죠. 사진에는 뭐가 있어요? 사진은 저는 사진작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래? 사진은 포토 스토리텔러, 포토 사진으로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한 말입니다. 요겁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있고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프란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사진은 카메라로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얘기 쓴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로 보이세요? 뭐로 보이세요? 낙엽이죠. 한겨울에 제가 사는 뒷산에 올라갔더니 삼복분나무에 가진 낙낙 끝에 이런 모습이 달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지 하면서 확 땡겨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모습이 낙엽이 이렇게 비바람을 맞고 다 떨어지고 낙 이것만 남아서 이렇게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아가씨가 이렇게 고개를 내고 굉장히 꽁지 머리 타고 앉아있죠. 치마를 부르고 그 앞에는 뭐예요? 짐승 같은 놈이 한 마리가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있잖아.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심청자의 심청의 효심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버지 눈을 띄어들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 인담석에 걸려가 앉아있는 배위에 앉아있는 심청이를 생각했고 이 녀석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이 보낸 사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보낸 사자가 이곳에 배위에 올라와서 심청한테 이렇게 물대죠. 야 심청아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님께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는 그런 심청의 얘기를 제 스스로 끌어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되지? 바로 이것이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 카메라는 또 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중교류문화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담양의 대나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누가 이 대나무로 생각을 할지 완전 그림이잖아요. 바로 카메라를 통해 찍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게 아니에요. 자, 둘째는 한 가지 좀 몰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한 가지 우선 사전에만 우선 몰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거 읽어주세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이 집중하지 않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다 못해요. 이거는 한 가지를 완전 높여놔야 돼. 바로 이게 탈모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가지.
나는 그랬는데 안 내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자, 선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진에, 한 사진에 미쳤는데, 한 3년 동안 좋은 거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니까 남을 잘해서 10년 당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지겹지 않고, 지금도 늘 카메라는, 요즘은 스마트폰 하면 끝나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이 앞에 또 찍고, 저의 그 동성고등학교 앞에도 확 찍고, 내도 이렇게 탁 찍고 있죠. 재밌죠. 또 그게 다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이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되니까, 어때요? 모집을 하니까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붙으면 어때요? 더 재밌어져.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들어져. 그래서 한국을 빨리 보는 통한단 말을 하고, 전문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자격증이나 인정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갖는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전문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계는 경험과 관심을 가진 후에 터치를 하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친구들이 아, 이거 요즘 좋다더라. 야, 이거 좀 해보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관심 가져왔던 것, 아, 난 이런 걸 앞으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이제 끄집어내서 거기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임스 호프란 보험가, 영국인 보험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어벤처에서 우리말로 보지만 터치라기. 저 앞에 보이는 자괴상이 통영 자괴상이에요. 자괴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한번 뚝딱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유명한 자괴상이 탄생될 때까지 수많은 터치를 하고 또 지금 말리면 또 하고 자괴를 좀 또 터치를 하고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무엇에 터치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던 수채화에 터치를 해서 사진을 보는 위치에 올린 겁니다. 자, 넷째는 끊임없는 학습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다 보면 잘 안 되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빙점이라는 얘기를 한 빙점. 물을 끓일 때는 어때요? 100도가 돼야 끓는 모습이 보이죠? 그 이전에 분명히 끓고 있는데 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까지 나타나자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버려요.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계속 해라. 이 사진은 유명한 세계적 사진 작가의 사진이에요. 마크 리브라는 꽃을 던져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국방성이 그 앞에서 완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엮고 있는데 그 앞에 16살 먹은 아가씨가 꽃을 한 송이 들어 탁 주는 장면이 너무나 좋잖아요. 이걸 촬영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크 리브한테.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은 어느 것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기자는 분명히 이 사진이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내일 찍을 거다. 얼마나 멋진 얘기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손잡으로 많다. 그죠? 내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더 할 좋은 것도 많고 내가 보고 싶은 이해할 것도 더 많다. 너나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바로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에요. 터치를 해서 제가 운명과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터치를 해서 글씨 그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이고 너무 대단한데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용되는 한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섯째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섯째는 아까 시작을 좀 늦게 하셔서 제가 한 50분에 끝내드리려 했는데 네. 괜찮죠? 물론 11시까지는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어울려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래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게 어울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울리잖아요. 우리는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독불장군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저도 이제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떤 삶의 계기를 마련해 준 거고, 뭐 많아요. 이런 데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내는 것이고,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나 자신이 물론 바탕이 되겠지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제일을 치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송부에서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또 만든 말이 있습니다. 다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스가 다 쓰고 가라. 예, 다 쓰고 가자. 제가 만든 다 쓰고 가자를 만든 줄임말입니다. 우리 보통 시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니어를 한자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어요. 시니어 한자 없잖아요. 원래 영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자가 뭐죠? 배불 시자는 옆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미 업자예요. 어미 조사하고. 베푼다는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는 돈으로 쓰고 말로도 쓰고 글로 쓰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반생에서 많은 걸 여러분들을 가져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중요한 경험들을 가져오셨고 많이 배움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후반생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쓰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다 쓰고 가자는 거죠. 자, 쓰고 갈 방법은 지금처럼 많죠. 자원봉사를 재능 기부하는 것도 있고, 강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려주는 것, 글쓰기, 책 출판 블로그 기자, 수없이 많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옆 사람과 앉아서 조용하게 내 얘기를 들려주는 것도 이런 쪽에 하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불교의 자포장경이란 경전에 이런 게 있죠. 무제칠치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어도 쓸 것은 일곱 가지나 된다.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 이곳에 와서 이 선생님 오늘은 건강해 보이십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표정 지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냥 정겨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 써주는 것, 몸으로 노력 봉사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사회공헌, 사회연대원에게 일한 여러분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이 자식에 해당하는 자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너무나 많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 여는 자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여 죽을 것이요, 쓰는 자 생길 것이니 오늘 저녁 많이 쓰시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권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허접한 얘기를 좀 목소리 높여서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시대는 정말 눈만 뜨면 이별을 맞잖아요. 이게 또 제가 만든 말인데, 눈만 뜨면 이별, 딸마들 정말 여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충 살아서는 이거 혁명을 해야 되는 시대. 왜 때문에? 장수 시대 또는 사자산 혁명 시대, 요즘 AI, 챗GPT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 쓰고 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야 할 때, 그것을 누구와 같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KBB 브릿지 센터 사회연대원과 함께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는 여러 인연들과 함께 정말 멋진 사회공헌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셔서 여러분들의 후반생을 정말 멋진 드라마를 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